마지막이잖아요. 이번 시즌 어떠세요? 저번까지 10관을 못 갔는데 그동안 잠실에서 저번에 잠실을 이겨서 너무 좋고 오늘도 이겨서 2연승으로 잔류 확정해서 포항전까지 유종의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 한번. 이번 시즌 좀 힘들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FC 서울 파이팅! 더 멋있게 파이팅! FC 서울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성용 누구 마킹 하셨어요? 네, 나상훈 선수요. 기성용 선수 마킹 하셨는데 네. 오늘 기성용 선수가 침대 편지까지 준비했잖아요. 네. 아 네. 어떠세요? 아니 너무 설레요 지금. 저도 이분한테 물어봤는데. 아, 저 너무 설레요. 저 너무 설레요. 아 그러면. 오늘 경기장 오셔서 어떠세요? 아 지금 오랜만에 집 가서 너무 설레고 오늘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선수들한테 응원 한번. 사랑해요. 화이팅! 더 귀엽게. 화이팅! 감사합니다. 시은아 누구 응원할 거야 오늘? 나는 조영우. 조영우 조영 선수 화이팅 한번 해줘. 조영우 선수 화이팅. 화이팅 해야지 시현이. 화이팅. 조영우 선수가 왜 좋아해요? 왜 좋아? 잘하니까. 잘하니까? 아빠는 누구 좋아해? 아빠는 나상호? 또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온라인으로 보면서 이겨냈던 거 같은데 인터넷으로 보고 하면서 하이라이트 챙겨보고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오늘 친구들 잠시 참여해야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1년 잘 버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무료 티켓 보러 오세요. 티켓 받으면 화이팅! 화이팅! 아, yes, yes. Today? Yes, I promise you. Yes, I can. I can. I hope we win today. This is most important than my goal. It doesn't matter who scores, but very important to win today because for our fans, it's coming in the last game in this season. I hope and after the game we make celebration with our fans. Asamida. 저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소감 한번 부탁. 저녁이요? 일단 전역해서 너무 좋은데 일단 상암에서 안에서 좀 너무 아쉬운 것 같고 그래도 이렇게 팬분들 또 이렇게 볼 수 있어갖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또 너무 다르고 일단 좋네요. 너무 전역하고 바로 또 이제 다음에 또 감독님 또 이렇게 해주셔갖고 근데 휴가 반납하고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 많이 그리우셨겠어요. 네, 진짜 많이 그리웠어요. 팬들 지금 뭐 육성 응원은 안 돼도 그래도 이렇게 경기장 일단 홈팬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겨서 꼭 인사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팔자로 안 되는 분인데. 어떻게 이게 그거예요? 네? 뭐 맨날 그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네 맞아요. 선수들 그 이기고 올라가면은 아 그거야? 네. 주민서울인가? 맞죠. 그거 맨날 저 구독해놨거든요. 군대에서 맨날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지금 해달라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해요. 아 컨디션 다운됐다. 아. 제가 컨디션 올려드릴게요. 네? 어떻게요? 아야 무서워. 아, 에? 너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불러주셔야죠 이렇게.
나야 나 나야 나 중간 경기 때 코치님 플래카드가 저기 있더라고요. 네, 내가 걸었어. 제가 돈 주고 걸어라 그랬지. 근데 몰랐죠. 고기를 굉장히 맛있게 드셨는데. 아,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쉬워요. 미안해. 편집 하나도 안 됐더만. 그대로 다 나갔어. 그게 재밌으니까. 편집이 어찌 모르는 거 아니야? 팬들 오랜만에 만나신 거. 어떠세요? 설레고 꼭 오늘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수원 FC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입장했습니다. 팬들님께서는 함성 대신 큰 박수로 선수들을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 입장! 한번
Thank you.
입자고. 그 유니폼은 저기 누구 줘야 돼가지고. 팬이 없으면 저희도 없죠. 올해 좀 많이 힘들었는데 팬들한테 죄송하고 내년에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수가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많은 팬분들께서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잔류했었던 것 같아요. 내년 시즌에는 정말 잘 준비해서 후반부터 잘 좋은 성적 거두면서 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팬분들과 그런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팬분들이 찾아오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끊임없는 믿음, 그 안에서의 어떤 질책, 또 안의 기대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져가기 위한 성원들, 이런 부분들이 팬들의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미흡하지만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좀 아쉬움은 오늘 이제 마지막 경기여서 좋은 모습으로 내년을 기대케 하는 결론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2020년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의 승리는 저희들이 아니고 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축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